이 편지를 받았다면 이제 순장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겠지. 아니면 이미 순장인 사람도 있겠구나. 가장 가치 있는 삶에 헌신한 너희가 참 자랑스럽구나. 오늘 너희에게 긴 편지를 써보려 해. 우선 아주 오래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구나. 그때가 아마 1971년 여름이었을 거야. 그때 대전의 한 체육관에 대학생 만 명이 모였는데 그 집회의 표어가 바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였단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이 표어를 외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청년들은 이전과 다르게 살기 시작했어. 학교 앞 자취방에 삼삼오오 모여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성경을 공부했지. 꼭 성경에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와 사시면서 같이 자고 먹고 기도하고 가르치던 모습 같았어. 나는 그 장소를 사랑방이라 부르기로 했단다. 그리고 나는 사랑방에 모인 이 소수의 사람을 무엇이라 부를지 고민하다가 이 새의 줄기에서 뻗어나온 연한순이라는 성경 구절을 발견했지. 이사야의 또 다른 말씀에서는 그 연한순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더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중심이 된 영적 모임을 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단다. 바울이 디모데를 낳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듯이 순은 마치 가족처럼 할아버지 순장과 아버지 그리고 아들 손자까지 세대를 이어 뻗어갔지. 내가 경험한 순은 하나의 영적 가족이었단다. 순을 이끄는 순장은 영혼의 어머니이자 작은 목자였어. 나는 순 안에서 받았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했고 순장님에게 배운 것을 내 순원에게 가르쳤지. 주님 안에서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순 모임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던지.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모임은 또 없을 거야. 아차, 이제 추억놀이는 그만해야겠구나. 아마도 지금 너희는 당장 순원을 만나 어떻게 순모임을 해야 할지 막막할지도 모르겠구나. 여기 몇 가지 지침을 적어보낸다. 순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순원이 성령과 기도와 성경의 접붙임이 되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수고하는 것이란다. 한 생명을 품는 영혼의 어머니란 것을 기억하고 순원을 키우고 돌보고 사랑하고 가르치는 일을 기쁘게 감당했으면 좋겠구나. 또 순장은 성경, 기도, 사랑, 신앙,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서 전도의 열매로 순원에게 본을 보여야 해. 결국 순장의 영성이 순의 영성이 되고 순원의 영성이 될 거다. 물론 순장이 먼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겠지. 무엇보다 순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순장이 되길 바란다. 기도하다 보면 순원을 잘 도울 방법도 깨닫게 해주실 게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섬기렴. 때론 순장의 삶이 버거울 때도 있을 거다. 학업과 병행하기가 쉽지 않을 테고 늘 헌신해야 하는 삶이 지치기도 하겠지.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도 있을 거야. 그럴 때마다 순장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인지 꼭 기억하렴.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께 넘치도록 받은 것을 생각해보렴. 너로부터 뻗어나갈 순을 성령께서 주도해 주시길. 그래서 모일 때마다 마치 생수가 터지듯이 풍성한 모임이 되길 기도하마. 이제 가짜란 순은 약하고 연한 것이지만 생명을 낳고 키우는 어머니처럼 강인한 것이기도 해. 순은 비록 지하실에서 움터쓸지라도 어둠을 탓하지 않고 결국엔 자라나거든. 태양빛이 스며드는 구멍을 찾아 기어이 고개를 뻗으면서 말이야. 살아있는 순은 비바람을 맞아 가지가 잘려나가더라도 그 상처에서 새 순이 돋아난단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만 있다면 순은 가지마다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을 거다. 이제 이 긴 편지를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렴.
사람이 살면서 겪는 최고의 경험은 영혼의 자녀를 키우는 일이란다. 순장이 된 걸 정말 축하한다.